자, 이번에는 사건 추적 시간입니다. 내 아내가 사라졌는데 남편이 경찰에게 내 아내를 잡아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. 어떤 사연인가요? 네, 40대의 평범한 주부가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. 남편은 실종 신고까지 했는데요. 이 주부가 사라진 이유를 자세하게 추적했습니다. 추석 명절을 이틀여 앞둔 지난 15일. 한 여성이 눈치를 보다 이내 화면 밖으로 사라집니다. 남편도 이제 가출 신고 내놨어요. 주부는 대체 왜 가출을 한 것일까요? 그녀의 남편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물었는데요. 연락은 안 되시는 거예요? 네. 애들한테 연락 안 하고 하는 거예요. 네. 저는 안 잡아요. 하지만 사라진 주부를 찾는 건 비단 남편뿐만이 아니었습니다. 주부를 애타게 찾는 것은 다름 아닌 같은 동네에 거주하던 이웃들이었는데요. 과연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것일까요? 사기를 쳤습니다. 공상 마라톤 이야기에 단어를 난 겁니다. 집을 나선 주부가 사기를 저지르고 잠적했다는 것. 사건의 경위를 취재하기 위해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. 19 이자를 주겠다. 예. 이래서 이제 그 사채 투자를 하라. 네. 사채업자에게 투자하면 달마다 10에서 20%의 높은 이자를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것인데요. 집사람이 몰래 처음에 몰래 했다더라고. 한참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 뭐 자연스레 김치도 담아서 뭐 집사람한테 뭐 언니한테 주고 뭐 신용인데 뭐 이자도 꼬박꼬박 날짜도 안 옮기고 그렇게 잘했어요. 이런 이상이야. 그렇게 피의자는 오랜 기간 이웃과 돈독한 관계를 맺으며 의심을 피해왔습니다. 서울에 살겠죠. 누가 그래가지고 조금 시작해가지고 3분씩 3분씩 그려줬어요. 남동생이 교통사고 났다. 그렇게 하니까 뭐 우리 옆장에는 뭐 동동생도 하니까 그걸 빌려줬죠. 제가 좀 시작에는 덩그리 할 때 딱딱 두 개가 잘 줬어요. 하지만 한 개인이었던 주부가 이웃들에게 끼친 피해액의 크기는 상상했던 것보다 엄청났는데요. 원금만 다 하면 한 6, 7억 될 거예요. 원금만 6억에서 7억 원 가량. 저희들은 3, 4억 정도. 3억에서 4억 원 가량. 2억 6천. 2억 6천만 원. 개인이 쉽게 빌려주고 받을 수 있는 거래 금액은 분명 아닐 텐데 피해자들은 이 돈을 어디에서 어떻게 마련한 걸까요? 몇 년 동안 당사에서 아글타글 먹은 거 뭔가 싹 잃고 고스란히 들어갔습니다. 피해 사실을 알고 원금을 돌려받고자 했을 때 피의자는 알 수 없는 이야기로 또 한 번 피해자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. 피해자가 묶여 있다. 금융감사원 감찰에 있어 묶였다. 그래서 그 로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. 현금으로 준비해라. 얼마를 5억을 준비해라. 피해자들은 원금을 되찾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 심정으로 황급히 돈을 만들어 보냈고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. 피해자들은 제작진에게 또 다른 사실을 들려줬는데요. 3, 4억 못 받아준다며. 그 누가 지냈을지. 피해자들에게 받은 로비 자금을 모두 사채업자에게 전달했다는 것. 이 말은 진실이었을까요? 피의자가 언급했던 통화 속의 인물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. 계속 낯선 전화가 온 거예요. 짰냐고. 나가 저한테 10원짜리 하나도 받았으면 나 목숨으로 나가서 맹세한다. 나는 상관없거든. 뜨뜻하게. 피의자는 자신에게도 돈을 빌려간 채무자일 뿐 자신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. 그렇다면 피의자의 남편은 아내의 이 같은 행적에 대해서 몰랐을까요? 나도 놀랐어요. 내가 제일 늦게 알았어, 남편이.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들의 마음은 지쳐만 가는데 답답한 건 도무지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내 인생 포기입니다. 평생 답답한 못하고 믿음도 내가 보여드리지. 전 재산을 피의자의 농간에 맡겨버린 피해자들은 삶의 희망마저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. 현재 법에 정해져 있는 대부업 법정 금리는 39%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어기게 되면은 명백한 불법입니다. 돈을 빌리는 사람이나 빌려주는 사람 모두 명확하게 인식을 해서 금전 거래에 주의를 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2010년부터 3년간 밝혀진 피해액만 약 20억 원. 피해자는 15명을 넘어 계속해서 늘어만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. 더 이상 피해를 보고 눈물 짓는 이웃들이 없도록 피의자의 빠른 검거가 필요하겠습니다. 네,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을 상대로 한 사기 행각. 특히 남편조차도 몰랐다라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데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이 경제적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니겠는데요. 그렇습니다. 피해자 대부분이 집이나 가게, 차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렸기 때문에 앞으로의 생활이 참 막막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. 예. 하루빨리 피의자의 경찰 조사가 이루어져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겠습니다. 예. 이자를 내가 고금리로 주겠다, 30% 이상의 많은 이자를 주겠다 하더라도 법에서 정해진 30% 이상의 이자는 법적으로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. 또 실제로 더 많은 이자를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개인 간의 거래를 하실 때에는 고금리를 주겠다는 경우는 대부분 이번 사건처럼 사기인 경우가 많고 사기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못 받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가 없다는 점을 꼭 주의하시고 거래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 항상 네. 시중금리보다 큰 이익을 준다는 게 자칫 화를 부를 수 있다는 것 항상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네요. 예.